오늘은 초기 감리교회의 예배는 어땠을까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일 오후 5시에 우리 김용기 권사님 둘째 아들 김민균 성도하고 이수정이라는 아가씨가 결혼을 해요. 제가 결혼 상담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두 분은 주로 만나시면 뭐하고, 정확히 이렇게 물었어요. 뭐하고 노십니까? 그랬더니 이 두 분이 깜짝 놀랄 대답을 해요. 우리는 그냥 큐티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경천동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제대로 했나, 질문을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들었나, 근데 그분들 대답이 영화도 보고 맛있는 데도 찾아가보고 그러고 다녀봤자 둘 사이의 사랑이 깊어지지를 않더란 이야기. 그래서 둘이가 서로 생각하기를 시중에 유명한 큐티집을 하나 사서 둘이서 나눠 갖고 그걸 매일 아침마다 읽고, 그리고 만나면 만나는 자리에서, 또 못 만나면 전화나 이런 걸로 서로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 이것을 매일같이 나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젊은이들입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이 많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일 주례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대단히 소중한데 우리 민족에게도 기독교 예배가 대단히 소중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중국 교회사를 공부하는데 우리 저 벨기에 출신의 선생님께서 그런 책을 쓰셨어요. 중국에서 장례 문화와 중국의 기독교 장례가 끼친 문화의 변화인가, 뭐 그런 이름의 책이에요. 실제로 그 기독교, 그러니까 천주교죠, 정확하게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중국 그 거대한 대륙의 장례 문화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례 예식이 사실은 별 게 없었는데, 저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릴 때 가봤던 장례식은 사실은 곡하는 것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 들어요. 이렇게 만나서 인사하고 아이고 안녕하셨습니까 이러고 막 울다가 갑자기 평상문으로 돌아가고, 이런 게 굉장히 그 어른들은 도대체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보냈는데, 이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예식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그분은 주장을 하셨어요. 실제로 그게 우리나라에도 거의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노래가 들어가는 예식, 그 조선시대의 노래라고 해봤자 악이라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뭐 이렇게 그 악기도 이상한 악기 치면서, 근데 정식으로 노래를 부르고 그 안에서 무슨 의례를 행하고 하는 것은 아마 글쎄요, 유교식 제사가 있었지만 그것도 딱히 그렇지는 않은데, 오늘날 모든 문화는 사실 개신교 예배가 주도한 것이다. 개신교 예배가 우리 그 동양 사회를 바꾸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일단 생각을 하시고, 우리 통상 성교 초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교 초기에 우리는 선교사들도 부족했고 또 안수받은 목사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배는 아주 형식이 없이 부흥회 같은, 우리가 이를테면 그냥 모여서 찬송하고 또 시간 되면 어떤 평신도 지도자가 나가서 성경 읽고 설교하고 막 기도하다가 끝내고 뭐 이런 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감리교 역사를 보면 최소한 그 말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들은 초창기의 역사를 보면 제일 처음으로 그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 그때 이미 나는, 아펜젤로 선교사 그렇게 써요. 나는 언문 아세요? 한글을 낮춰서 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언문으로 번역된 감리교 예식서를 가지고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리고 그는 기쁨으로 화답했다, 뭐 이런 일기를 쓸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문으로 번역됐다고 하는 것은 중국에 간 미국 감리교 선교사들이 미국 감리교회의 예식서, 그것을 한문으로 번역한 것을 다시 한글로 가져와서 번역한 것을 언문으로 번역한 감리교 예식서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에 사람이 얼마 되지 않을 때부터 예문, 예식서를 가지고 아주 정제된 형태의 예전을 중심으로 한 그런 예배를 드린 것이 감리교였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뭐 이야기하자면 길지만 웨슬리 목사님도 동일했어요. 그는 표준설교 우리가 한 2년에 걸쳐서 보셨는데, 표준설교, 그러니까 설교, 구원의 구원으로 가는 길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선교사로 미국에 파송되면서는 북미에 있는 감리교인들에게 주는 예배서, 주일 예배서, 이걸 특별히 만들어서 보낼 정도로 감리교인은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주 순서를 딱 정해서 그렇게 감리교인들이 예배라고 하는 게 사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종의 절차고 프로토콜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방식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알려주셨어요. 그걸 미국 감리교회가 받아서 미국 감리교 예식서를 만들고 그게 선교사들 손에 들려져서 중국으로, 한국으로, 일본으로 이렇게 왔던 거예요. 웨슬리가 만들었던 북미 감리교인들을 위한 주일 예배서라고 하는 것에 보면 예배는 네 개로 딱 구성이 됩니다. 웨슬리는 전부 다 예배를 네 개의 예배로 나누었어요. 첫 번째가 임내의 예배, 아시죠? 우리도 보면 입장하잖아요. 예배 담당자들, 찬양대원들 이렇게 같이 입장하고 임내 찬송하고 또 여기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예배로 이 부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이게 전부 다 임내의 예배입니다. 이걸 하나의 예배라고 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회의 예배예요. 이거는 이제 참회의 찬송을 하고 참회의 기도를 하고 그 참회의 기도를 공동으로 고백해라, 죄책 고백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죄책 고백을 하면 용서의 선언, 죄사함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하고, 우리 성찬식 할 때 이걸 하죠. 반드시 주님의 기도를 하면서 마무리하기를 그렇게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말씀의 예배, 이건 설교 시간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구약 성경에 있는 신앙 고백을 읽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찬송, 뭐예요? 시편을 교독하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낭독하고, 본문, 성경 본문을 낭독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찬양,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낭독하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찬송, 초대교회의 찬송을 함께 부르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다 한 다음에 이제 설교, 말씀 증거를 듣는, 그게 이제 말씀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봉헌의 예배입니다. 예물 봉헌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쭉 하는데, 기도는 세 가지로 나눠서 했다고 그래요. 오늘의 기도, 그 다음에 평화의 기도, 내 삶의 안전을 구하는 기도,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봉헌 기도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예배가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다가 파송의 예배, 파송식을 붙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축복 선언, 이것을 가지고 축도를 하고, 그리고 태행진을 하고 주하기 후주를 하고, 요즘 우리 찬양의 셈에서 후주를 하죠. 이게 웨슬리가 이야기한, 웨슬리가 감리교회는 이런 예배를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임내, 참회, 말씀, 그 다음에 봉헌, 그리고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파송, 이것까지 포함한 이게 감리교인의 예배다,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냥 웨슬리에게서 끝나지 않고 미국 감리교회가 그걸 받았고, 그 다음에 미국 감리교회가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 세계 감리교회로 다 보냈어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예문이 굉장히 발달한 교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이 소위 말하는 예문이 있어서 목사들은 그걸 생명처럼 들고 다니죠. 그래서 그 예문이 영어로 번역, 미국에서 번역이 되고 미국에서 다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손으로 들어오게 된 건데, 최초에 우리 감리교회가 드린 예배를 보면 몇 가지 기록할 만한 게 있습니다. 조선에서 드려진 최초의 감리교 주일 예배는
1885년 6월 28일 아펜젤러 스크랜튼 그 그룹이 제물포에 4월 5일날 도착하고 그리고 나서 서울로 옮겨와서 정동의 자리를 잡고 6월 28일 주일에 모여서 선교사들끼리 예배를 드렸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록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에서 드려진 최초의 감리교 성찬예배, 그거는 1885년 10월 11일에 정동에 마련된 자그마한 초가집에서 정식으로 예배당을 베델 초소라고 하고 거기에서 성례전을 거행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성찬예배입니다. 지금도 정동제일교회 가면 이날을 교회 창립일로 그렇게 기억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동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진 건 87년 10월 뭐 며칠이었는데 성례전이 행해졌으면 그게 교회가 시작된 거 아닌가 뭐 중간에 한번 바뀌면서 그렇게 해서 갑자기 예, 횟수가 2년이 땡겨져가지고 정동교회 역사를 보면 100주년 기념예배가 없어요. 99년에 가다가 우리가 이미 100주년을 지나갔네 2년을 땡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못하고 그냥 지나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조선에서 드려진 첫 조선인 세례식, 그것은 1887년 10월 2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예배당에서 드려진 최초의 주일 예배, 예배당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고 드린 예배는 1887년 10월 9일. 이게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는 이걸 교회 기념일로 지키다가 그 다음에 2년 땡겨서 성찬식이 행해진 그날로 잡았습니다. 조선에서 드려진 첫 여성 세례식, 그거는 그 다음 주에 1887년 10월 16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는 예배당에서 드려진 최초의 감리교 성찬 예식이 거행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쭉 열거하면서 나는 원문으로 번역된 감리교 예식서를 가지고 한국어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굉장하신 분이에요. 2년 만에 그 한글로 된 예문을 보면서 한글로 아펜젤러가 세례식을 진행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감리교회는 처음부터 굉장히 예전을 중심으로 해서 잘 짜여진 그러한 순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게 일반 시중에 있는 교파들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미국에서 넘어온 예배 강령과 규칙이라고 하는 작은 책이 하나 있는데 이게 그동안에 발견되지 않다가 숭실대학교의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게 막 그 조그만한 책자니까 그냥 숨어져 있던 거를 어떤 학자가 최초의 감리교회 연구를 하면서 그 책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감리교회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문서를 정식으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예배 드렸나 저거를 우리가 옛날 한글입니다. 제가 저걸 옮겼더니 막 깨지고 해서 저걸 그림으로 그냥 옮겼어요. 잘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보실 수 있겠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난 이게 원문이 없어서 제목이 뭐냐면 공동예배의 절차입니다. 공동예배의 절차. 자, 1번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1항, 우리 감리교회의 주일 예배를 어김이 없이 일정한 시간에 작정할 것이요 회우들이 성전에 들어온 후에 곧 꿇어 엎대어 묵묵히 기도할지니라. 이게 예배당에 들어올 때 여러분 꿇어 엎드려서 기도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의자에 앉아서 이런 게 아니에요. 의자도 없었지만. 자, 1. 자원하여 풍류를 치거나 소리 할 것이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풍류를 치다는 것은 아마 징을 치거나 이런 걸로 예배 시작을 알려라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 다음에 2. 회중이 다
서서 찬송가로 찬송할 것이요. 3. 회중이 다 일어서서 사도신경을 외울 것이요. 4. 기도할 것이요. 목사와 회중이 다 꿇어 엎드려 기도한 후에 주의 기도문을 외울지니라. 이게 1910년도의 예배 규정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5. 성가를 찬송하거나 자원하여 노래를 부를 것이요. 특별 찬송을 허용하는 그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6. 구약 공가를 읽으되 모든 회중이 일어서서 화답함이 가할 것이요. 오후 예배나 밤 예배에는 구약 공가를 읽음이 가하지 아니하니라. 구약 본문을 읽는데 저녁 예배는 구약을 읽지 말라.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7. 성부와 성자와 성신을 찬송할 것이요. 성부, 성자, 성신께 거룩하신 영광이 계시도다. 태초와 지금부터 영원한 세상까지 무궁히 계시도다. 아멘. 이건 찬송가 가사 같습니다. 성령의 가사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8. 신약 공과를 읽을 것이요. 9. 광고하고 수전도 할 것이니. 이 수전이라는 게 아마 헌금을 걷는 걸 수전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수금이라는 게 이상해. 수전 할 것이니 이 일은 성경 보는 동안이나 혹 성경 본 후에 행함이 가할 것이요. 10. 회중이 다 일어서서 찬송가로 찬송할 것이요. 11. 전도할 것이요. 전도하다는 것은 설교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설교라는 말은 한참 뒤에 쓰여졌고요. 그전에는 전도하다, 강도하다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12번에 회중이 엎드려 기도할 것이요. 전도한 후에 기도 절차와 찬송 절차를 고쳐 하여도 무방할지니라. 이거 재밌죠. 설교한 후에 기도 절차와 찬송 절차를 바꾸어서 해도 그거는 상관없다. 이제 이런 구절입니다. 그 다음 13. 회중이 다 일어서서 찬송할 것이요. 14. 제1 찬송가를 노래하고 사도의 축사하고 예배를 마칠지니라. 사도의 축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사도 바울의 축사, 그러니까 축도를 말하는 겁니다. 2항, 이게 1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2항, 물론 어느 때든지 성례를 베풀 때에는 이후 해례식을 제하여도 관계치 아니하나 오직 찬송과 기도와 사도의 축사는 가히 제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성찬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다른 순서는 다 생략해도 괜찮지만 찬송, 기도, 축도는 절대로 빼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항, 성례 베풀 때와 장례 행할 때에 반드시 우리 교회 예식을 준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항, 하나님께 공동 예배할 때에 회중이 열심으로 예배하기를 권하노니 찬송할 때에 함께하며 기도할 때에 함께 엎드리며 주의 기도문 외울 때에 함께 외울지니라. 네, 참여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립싱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5항, 주일은 성회가 어디서든지 모일 수 있는 대로 모여 예배함이 마땅하지니라. 할지니라가 잘못된 거겠죠. 그러니까 주일은 근처에 어느 예배당인지 반드시 가서 예배를 드리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게 감리교회 1910년도 현재로 감리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순서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모든 참여할 때는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를 규정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걸 얼마나 상세하게 가르쳤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즘은 교회에서 예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저 예배는 체험하고 참여하면 다 알게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배가 대단히 소중하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절차이기 때문에 새로 오신, 새로 교회 오신 분들은 교회 들어오면 저게 뭐 하는 소린가, 언제 이 사람들은 눈을 감고 언제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다 낯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예배를 상세하게 잘 가르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새신교회는 열심히 예배를 가르칩니다. 신앙의 학신반에 예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 그런 것도 다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감리교회 예배는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그럼 이게 공동예배라고 하는 게 주일 공동예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통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주일 예배가 있고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고 평일 낮 예배가 있었고 평일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평일이라고 하는 게 일주일 내에 모였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하는 대로 수요일 뭐 이런 거를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중국 교회를 가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중국 교회를 갔더니 중국 교회는 뭐 주보 이런 것도 없는데 그 교회 가는 데마다 칠판에다가 월요일에는 남신도회가 모이고, 예를 들면 화요일에는 여신도회가 모이고, 수요일에는 수요예배 드리고, 목요일에는 중국말로 창시반, 찬양대회가 모인다, 뭐 이렇게 하여튼 요일마다 다 모이는 그룹들이 있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 다 예배예요. 그게 다 예배예요. 찬양대가 모여서도 찬양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일 예배일까?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새벽 기도는 못 모여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먼 지역에서부터 너무 교회가 많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못하는 대신에 낮에 오갈 수 있도록 해서 매일같이 교회를 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그 선교 초기에 우리는 평일날은 주로 전도에 열정을 냈기 때문에 평일 낮 예배는 일반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아주 재미난 예배로 꾸렸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그 사람들이 다시 교회 오면 그날 저녁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수요 성경 공부를 한다. 수요 성경 공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아마 선교 초기 때부터 그런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낮에 데리고 온 사람을 저녁에는 말씀으로 이렇게 훈육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주일 낮 예배, 주일 공동 예배로 데려가는데, 주일 공동 예배는 완전히 부흥의 스타일로 아주 감성이 풍부하게 찬양도 많이 하고 이래가면서 만든다. 그 다음에 주일 저녁 예배는 성만찬 예배로 드린다. 뭐 이렇게 해서 이게 태신자를 평일 낮에 데려와서 주일 저녁에 성경 공부시키고 주일에 부흥회를 하면서 뜨겁게 회심시키고 그 다음에 저녁에 성만찬을 하면서 입교시킨다. 뭐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한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되어가는 이 과정을 아주 이렇게 정교하게 짜놓은 그러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초기의 감리교인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그 과정을 보면서 초기 감리교회를 통해서 이런 짜여진 틀 외에 우리 초기 감리교인들에 의해서 개발되기도 하고 성행하기도 했던 그런 예배 요소가 몇 가지인데 그걸 좀 보겠습니다. 맨 먼저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는 게 감리교에서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영국 성공의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 12월 31일 하고 1월 1일 사이에 소위 말하는 제야라고 부르는 그 시간에 올드랭사인 부르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막 하는 그 예식을 그대로 옮겨왔을 거다. 근데 우리는 그 옛날에는 12월 31일이 그렇게 중요한 날이 아니었잖아요. 음력 섣달 금음이 중요한 날이었고, 그리고 설날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날짜가 다 다르게 나오는 거를 제야 예배라고 하는 게 날짜가 다르게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신년의 사경회입니다. 신년 그러니까 설날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주나 진행되는 일주일 동안의 사경회인데, 이 사경회는 교회 행사가 아니에요. 도시의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에 있는 전체 교회의 감리교인들이 전부 다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경, 그러니까 성경을 조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을
조사하는 건데 이게 완전히 아주 어마어마한 부흥회였어요.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안동 시내 무슨 부흥사경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동 시내 모든 교회 뭐 애 어른 할 것 없이 전부 다 안동 교회 그 큰 마당에 다 모여가지고 신영균 목사라는 분이 오셔서 뭐 기차 소리 흉내 내고 완전히 남부원 버금가는 막 그런 원맨쇼를 하면서 사람들을 울겠다 우렸다 막 아주 난리를 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경회라고 하는 전통이 굉장히 중요했고 매번마다 사경회가 오늘하고 똑같아요. 등급을 매겨서 1년급, 2년급, 3년급, 4년급, 5년급, 6년급, 특별급. 그다음에 다시 특별급이 끝나면 다시 1년급으로 올라가서 또 1, 2, 3, 4 이렇게 평생을 그걸 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째로 읽는 그런 훈련을 해간 것이 감리교의 중요한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새벽기도회. 새벽기도회는 감리교에서 시작됐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로교 사람들은 새벽기도회가 1906년도에 평양에서 길선주라고 하는 장로님,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만 이 장로님이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토마스 하디라고 하는 캐나다 출신의 의사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부산에서 머물다가 그때 뭐 선교사들끼리 교단별로 지역을 나눠서 왔는데 강원도가 남감리교회가 관할하는 그런 그 지역이 됐어요. 그래서 원산 인근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데 한 3, 4년 했는데도 개종자 하나를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때 1903년에 원산 지역에 이제 이런저런 교단의 선교사들이 전부 다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이 토마스 하디 선교사에게 네가 성경 공부를 좀 인도해 줘라. 똑똑하잖아. 뭐 아주 캐나다의 최고 의대를 나와가지고 그래 무디의 영향을 받아서 나는 의술보다는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고쳐야 되겠다. 뭐 이러가면서 이제 선교사로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인도하는데 전혀 진도는 안 나가는데 갑자기 그 마음 속에 성령이 막 임재하면서 준비한 원고는 사라지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3년 동안 남감리회가 강원도에 세운 교회에서 애써 일해왔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원인이 지금까지는 한국인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원인이 나한테 있음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정성을 다해 일을 한다고 해도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교만과 완악함, 신앙의 부족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의 선언을 해요. 여기 교만과 완악함과 신앙의 부족, 이건 이렇게 점잖게 표현했지만 대단했다. 우리 인종차별을 했고요. 선교사가 와서 도무지 우리는 이렇게 큰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작고 시커멓고 머리에 이도 많고 막 온갖 더러운 것을 다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엘리트주의. 나는 온 세상의 진리를 다 알고 있는데 얘네들은 도대체 뭘 알고 살아가는 건가. 그리고 신앙의 부족. 자기네들이 선교사로 왔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고 그동안에 쌓았던 걸 가지고 그냥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겠다고 그렇게 했던 이것을 구체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를 하는 와중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선교사들이 다 눈물 범벅이 돼. 그러면서 그 선교사들의 모였던 그 선교사들 모임에서 나타났던 회개의 역사가 전 원산 지역 감리교회로 다 퍼져나갑니다. 원산 지역으로 다 퍼져나가서 원산 지역 감리교회 안에서는 희한한 일이 생겨나요. 사람들이 그동안 내가 누구한테 돈을 얼마를 빌렸는데 내가 지금까지 안 갚고 모른 척하고 떼먹고 활력으로 안 갚고 했는데 내가 이걸 회개합니다.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뗀 돈 아예 플러스 20% 해서 이제 돌려주는 이런 역사들. 내가 어느 부인하고 뭔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데 그걸 제가 여기서 회개합니다. 뭐 이런 회개의 선언들이 막 공중예배석상에서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소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의 길선주 목사님이 인도하시던 그 부흥회에서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1903년에 감리교 원산 지방 감리교에서 이미 일어난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회개를 구체적으로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용서를 받고 용서해 주고 그러면서 크리스찬들이 만들어내는 이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굉장히 뜨겁게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 원산 지역 감리교회에서 1903년 8월 달에 이게 이제 하계 수양회에서 이런 일이 생겨나는데 이 불이 곧바로 서울로 옮겨갑니다. 서울에 정동의 배제학당하고 이화학당이 당시에는 미국의 학제를 받아서 9월 달이 새학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새학기가 시작될 때는 늘 일주일 동안 배제 이화 연합 기도회가 이렇게 있었대. 그 연합 기도회를 보통 일주일을 하는데 이 학생들이 갑자기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거기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이 학생들이 학교 기숙사로 돌아가지 않고 정동교회 거기에서 계속해서 기도회를 했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기도하고 일주일이 됐는데 끝내지 않고 그 다음 주에 또 시작하고 그 무려 3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이제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됐다. 이제 그렇게 정동교회는 주장을 하고 자기네들이 새벽 기도의 원조다. 뭐 이제 그런 주장을 하면서 자기네들은 새벽 기도 지금 잘 안 해요. 근데 이 물결이 이제 1904년에 온 전국을 휩쓸고 감리교회를 씁니다. 이게 1904년에 감리교 대부흥운동이에요. 그리고 이 불씨가 살아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그렇게 옮겨갔다. 우리가 이제 감리교회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감리교회의 엄격한 예전에 입각한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이런 송구영신 예배나 새벽 기도회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에서 만들어진 것, 예전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감리교회 안에서 살아 숨쉬었던 것이 우리들의 예배가 됩니다. 이 과정에 아주 감리교인들이 한국의 선교 역사에서 중요하게 기억할 만한 세 가지 아주 기가 막힌 게 있었어요. 바로 성도들의 봉헌 생활입니다. 봉헌 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이 긴장하실 텐데 가난한 살림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도무지 헌금을 낼 돈이 없고 어떻게 해봐도 안 되니까 그들이 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이거를 날연보라고 그랬습니다. 1904년부터 시작이 됐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데이 오퍼링이에요. 내가 낼 돈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을 내가 내 일상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쓴다. 교회 와서 뭐 청소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남들이 가지 않았던 그 지역으로 가서 내가 하루 종일 내가 작정한 시간만큼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겠다. 이게 날 연보입니다. 1904년에 평안북도에서 사역했던 히트모 선교사가 사경회를 하면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교인들은 이웃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고 멀리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설립한 전도회를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좀 더 주님을 위해 헌신하려는 욕망이 솟구쳤습니다. 이런 욕망을 돈이 아닌 시간을 바치는 것으로 표현해서 구체적으로 바칠 수 있는 날수를 적어내고는 개인적으로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선교사의 보고에 보통 연보라고 했죠. 옛날에는 연보라고 그랬는데 연보는 돈이나 쌀로 했는데 이 평북 이 지역 출신들은 이 쌀이나 돈 같은 게 넉넉지 않았기 때문인지 시간을 바쳤다는 이야기죠. 사경회 때 은혜를 받는 막 은혜가 막 차고 넘치고 은혜를 받으면 저는 며칠 봉헌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자기의 날수를 봉헌 시간에 이렇게 적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날수를 적어내고 그날만큼은 세속적인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 전도하는 일에 사용할 것을 서약하고 실제 그것을 지켰다는 이야기. 보수도 받지 않고 자기 돈 들여가면서 불신자들이 모여있는 그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날연보에 의해서 전도의 불길이 온 사방으로 막 자기가 작정한 만큼 그렇게 퍼져나갔다는 거죠. 1909년에 이르러서 날연보가 정점에 달했는데 경기도 이천에서 열린 이천도 감리교회가 왕성했던 데죠. 그 사경의 장면을 기록한 보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날연보 순서가 되자 예배 순서 안에 날연보 순서가 있었나 봐요.
남자들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 날을 바치겠노라, 날을 바치겠노라 하면서 날수를 말하였습니다. 어떤 상인은 저는 매일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만 매달 한 주일을 택해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하였고, 배타는 사람은 3개월 동안 60일을 바치겠다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을 빼놓고 모든 날을 바치겠노라. 그래서 옆에 사람이 주일은 왜 안 바치냐, 난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못 바친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날 이천에 모인 300명의 교인들이 바친 날수가 1700날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1700날이 어떻게 되냐면 유급 전도인 10명이, 풀타임 사역자 10명이 1년 동안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풀타임 사역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기에 평신도들이 자기의 날을 바쳐서, 자기의 시간을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던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이게 선교사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우리 조선 감리교인들의 아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신 지혜를 받아서 된 것이고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 제도가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계 교회에 소개돼요. 한국에는 데이 오퍼링이라는 게 있다, 날연보라는 게 있다. 이러니까 1920년대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교회들이 이 제도를 채용해서, 사정이 비슷할 거 아니에요, 이 제도를 채용해서 아주 좋은 복음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한 그런 소식이 국내 교회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날연보는 우리도 신생교회였는데 신생교회인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에 추출한 어떤 신앙 수출품 1호 이런 것이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감리교인이 기여한 것은 11조회라고 하는 모임입니다. 이 11조회도 우리가 긴장하게 되죠. 근데 1909년 9월에 평북 영변에서 감리교의 여성교회 회원들이 중심이 돼서 11조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이 11조회는 돈 11조가 아니고 마찬가지로 날연보입니다. 돈이 아닌 시간의 11조를 바치기로 서약한 부인들의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52주 중에 11조, 5주를 둘씩 짝지어서 농촌으로 들어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앞에 두 주는 공부하고 뒤에 석주는 가서 전도하는 이런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경제력이 남편들이 다 갖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부인들은 자기가 자기 몸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이런 일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거고, 근데 돈이 없으니까 여행비는 선교사들이 다 지원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날연보를 굉장히 조직적으로 만들었던 우리 감리교 여성교회의 진취적인 그러한 지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선교사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만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 ST 여성 사역을 위해서 미국에서 파송된 ST 선교사가 이런 보고를 합니다. 아마도 11조회라는 명칭을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인들이 자기 시간의 10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까지도 기꺼이 바치려 하기 때문입니다. 영변에 있는 어떤 부인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 같은 기쁨과 평안을 주셨는데 이 정도밖에 드린지 못한다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 3개월마다 한 달은 집안 일을 하고 나머지 날들은 주님께 바치기로 했어요. 이 부인은 실제로 지난해 약속한 날 이상을 바쳤습니다. 여행 경비를 제외하고는 한 푼도 받지 않은 채 말입니다. 영변에서 시작된 이 11조회 운동이 평양, 해주, 인천 쫙 위에서 내려오면서 서울까지 도착했고, 서울을 거쳐서 전국 감리교회로 또 다른 교파들로 확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1조회 이 부인들을 통해서 남성들이 들어갈 수 없는 안방 깊숙한 곳까지 여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 날연보하고 이 11조회, 이것은 물질보다 소중한 시간을 바치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헌신을 그대로 보여주었고, 이게 전도는 전업 사역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는 우리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거다, 셀프 프로파게이션, 자비량 선교, 자비량 전도의 아주 한국적인 그런 표현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최근까지도 했던 성미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성미라고 하는 게 정성을 들인 쌀 이런 뜻 아닙니까? 성미.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를 이제 거룩할 성자, 거룩한 쌀 이렇게 바꿔서 불렀죠. 이것도 역시 감리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성미는 교회 부인들이 목회자 생활비로 뭐 선교사 보고 오니까 3달러 50센트를 헌금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여인들이 돈이 이게 굉장히 큰 돈인 것 같아요. 3달러 50센트가. 근데 도대체 여인들이 어떻게 그런 돈을 모았을까? 그게 궁금해서 추적을 해 들어가 봤더니 그 밥을 할 때마다 가족 수만큼 이렇게 한 종지씩 떼놓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모은 거를 교회로 갖고 와서 팔았다. 이게 원래는 기독교에서 만들어진 풍습이 아니고 옛날에 귀신을 섬길 때 귀신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귀신에게 바치던 그런 습관이었는데 이제 교인이 되었으니까 귀신에게는 못 섬기겠고 대신에 그런다고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주님에게로 드리는 걸로 다시 개념을 바꾸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별한 쌀을 모아두었다가 고사를 지낼 때 떡쌀로 내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쌀을 보관하는 항아리를 신주단지라고 했는데 그 신주단지가 그 다음에 우리 감리교인들은 주님단지로 바뀌고 그리고 귀신에게 바치던 쌀은 이제 목회자의 하늘 양식이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성미제도가 초기 감리교회의 각 교회가 헌금이 없으니까 그 교역자의 사례비를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교역자의 사례비를 성도들이 직접 해결한 그런 아주 귀한 자립성교의 모델을 만든 그런 역사로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초기 감리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보는데요, 선교사들이 전해준 그 예전 아주 아주 짜임새 있는 그 예전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면서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최대한도로 표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적극적인 노력들을 우리 초기 감리교인들이 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대단히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 감리교회와 교인들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처럼 자기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감리교회의 아주 유구한 전통을 지키되 우리의 형편으로 가능한 최고의 헌신, 새벽에 기도를 드리고 회개를 구체적으로 하고 날연보, 십일조회, 성미 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넓혀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역사를 펼쳐왔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 포기한 것이 아니고 돈이 없으면 몸으로, 돈이 없으면 시간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온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 감리교회의 선배들에게 예배는 사실 삶 전체를 건 하나의 제사였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가요? 혹시 주일날 1시간, 수요일날 1시간, 금요일날 2시간 등 예배 드리는 시간에만 삶을 산제물로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들의 것이느냐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요. 온몸으로 예배 드리면서 온 삶으로 주님의 제단을 섬기며 사회 속에서 나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실망하고 아픈 마음 갖고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또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잘 초대하신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